저는 요리를 너무 하고 싶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올려주실지가 문제죠. 식중독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클로스트리즘 보툴리늄? 균? 독소형에서는 황색 포도상균이 있고 이제 감염형에서는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김진아 씨는 그 신발은 주방에서 신는 신발이에요? 그 면접을 보러 오시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생 과정의 첫 번째가 개인위생이거든요. 자기를 체크하고 작업장에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떡갈비 샐러드입니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샐러드를 곁들이고 과일도 곁들여서 상큼한 맛을 주었습니다. 떡갈비인데 더운 음식인데 샐러드가 어떻게 되겠죠? 이거요. 익죠. 이걸 담을 때 샐러드와 떡갈비는 따로 담아야 돼요. 첫인상이 좀 무서웠는데 그렇게 예리하게 찝어주시는 거 보고 저런 셰프 밑에서 배우면은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도 네. 그 조리사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었던 일이고 그 고무 얇은 의사용 장갑 있잖아요. 의료용 장갑 끼고 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참신한 요리를 선사할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다. 2차 현장 평가에 오른 4명의 주인공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출자. 최소연 학생. 최소연 학생은 상당히 자신감도 있었고 일단 발랄했습니다. 학생 다 왔고요. 밝은 그런 성격이라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도 원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들보다 칼질이 서투른 탓에 밤새워 칼질 연습을 했고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은 직접 찾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경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조리사의 꿈도 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간 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 조리 수업도 하고 있어요. 기쁘고 뿌듯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조리사의 꿈을 키워왔듯이 앞으로 더 노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멋진 조리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리에 대한 무한 사랑, 순천 효상고 최소연. 두 번째 진출자는 한의진 학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작은 손이지만 남들은 이 손 갖고 뭘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으로 남들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손길을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고 또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당시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텀블러인데요. 빼곡히 적혀있는 친구들의 편지. 어떤 사연이 담긴 걸까? 제가 좀 놀았다. 좀 이렇게 안 좋게 노는 애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학교에게 퍼지면서 그렇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엄마가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해서 치즈쿠키 같은 걸 만들어서 친구들 다 줬어요. 근데 애들도 이제 아 미안했어 이러고 다시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 계기로 다시 이렇게 친하게 됐고 제가 그런 재주가 없었으면 전 용기조차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큰 도움이 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섬세한 손맛으로 승부한다. 송곳 관광고 한이지. 네, 세 번째 진출자 이현직 학생. 대회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를 위한